안녕하세요. 반창구TV 진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도 추억의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 다시. 그냥 가요? 다시. 오늘 소개시켜 주실 제품 어떤 건가요? 오늘은 그 아카데미의 인디안 시리즈. 오~ 우리 흔히 인디안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레어죠? 네. 일명 뭐 뼈다귀 로봇. 아, 뼈다귀 로봇.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제품들 어떤 뭐 오리지니까 기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이게 문방구에서 그 좋아 보이는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딱 출시해주면 그냥 네. 사! 그냥 사는 입장이었어요. 뭐 그렇죠. 이게 뭐 만화가 있다든지 뭐 네. 배경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는 그 군인 그리고 서부 아. 인디언 이런 어떤 웨어들이 좀 유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같고. 맞습니다. 이제 이 밑에 그림들이 조금 틀린데 이게 이제 막 보안군도 나오고 서부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박스 아트가 너무너무 예뻤고 이게 지금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밑에 보시면은 전투 장면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한번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전투 장면이 몇 개가 좀 한 세네 가지로 많이 다르네요. 네. 와. 근데 예쁘다. 네, 로봇이 막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었고 그리고 이 런너 자체가 굉장히 좀 알록달록한 색을 아, 컬러풀합니다. 컬러풀해요. 네,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수염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액세서리를 바꿔 낄 수 있다든지 아~ 그런 요소들이 좀 결합이 돼서 아마 대부분의 그때를 좀 경험하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사실 그 조립식 같은 거 만들면은 한 몸통 자체를 그냥 딱 끼우면 끝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철인 28호 같이 네. 이 팩뚝 뭐 이렇게 손목 그냥 주먹 딱 끼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MG처럼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 겉에다가 이제 옷이긴 하지만 이제 장갑처럼 이렇게 씌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안에 골조가 있어서 아, 예. 예, 예. 되게 특이하게 좀 네. 뼈다귀처럼 골조가 네.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옷을 이 골조는 똑같기 때문에 뭐 이 부품을 여기다 껴도 된다든지 아, 네, 네. 원래 그렇게 이제 의도가 된 제품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좀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시리즈 물이었다는 거 아, 번호가 이렇게 네, 잘 네, 찍혀 네. 있어서 아유, 아, 괜찮습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되게 이쁜데요. 이게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나왔어요. 네. 1번부터 8번까지 나왔는데 한번 1번부터 소개를 한번 시켜주세요. 네. 박스 아트가 되게 이쁘니까 이렇게 앞으로 좀 보여주시면 1번은 이제 인디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뭐 인디언하고 이렇게 쭉 완성품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구성품들 아 이제 구성품도 옆에 있구나. 네, 옷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이 되게 괜찮고 이 디자인이 뭐, 너무 레트로하고 네, 너무 이쁜 네, 것 같아요. 뭐 가독성도 좋고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건 좀 고급 프라모델은 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300원으로 기억을 하고 네. 이것과 동시에 제가 그 100원짜리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네. 그 롯데인가 이제 청량과자가 들어있는 그 과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 인디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100원짜리로 몇 개 있잖아요. 뭐 네. 그거랑 좀 퀄리티가 비슷했나요? 그거보다 더 단순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나름 괜찮은데 그래서 그 뭐 과자도 먹고 요거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이건 고급식 고급 프라모델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걸 언제 좀 다 모으나 또 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쭉 진열도 해보고 그랬었죠.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원판도 1번부터 8번까지만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 시리즈가 네, 있나요? 8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네. 1번이 인디안이었고요. 네. 한번 2번도 보여주세요. 자, 2번은 이제 아파치. 네. 요 아파치는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그래요? 네. 특이하게 얼굴도 파란색이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 아파치가 좀
여자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꼭 피노키오 같은 거예요. 피노키오 같다 진짜. 네, 코가 이렇게 돼 있고 눈이 동그란 게 이 얼굴이 귀여워서 이 아파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어서 좀 이게 여자아이 같다는 그러네요. 네,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파치 2번 아파치였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횃불인데 쇠잖아요. 아 횃불이었어요? 네, 횃불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횃불 이렇게 들고 네, 이게 다 근데 하는 거네. 네, 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었어요. 아 쇠? 전 여태까지 그게 불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도장이잖아요. 다 이렇게 명암을 요즘 그리는 그 도장을 요즘 유행하는데 이게 굉장히 적절한 그런 예시인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거네. 그리고 3 네. 네. 뭐 이제 하세요. 아니 저는 넘어가는 줄 알고 네. 네. 뭐 3번부터는 이제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서? 네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쪽 보이실라나? 살색 예술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카우보이인데 카우보이는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편인데 이런 부품들 이 두건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면 이게 악당처럼 또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코수염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 네, 이 기본 얼굴에다가 지금 이 박스를 보시면 코수염이 달려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이 제품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수염 같은 거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그냥 끼워놓으면 툭 떨어져서 본드로 이제 네, 보자. 선택을 해야만 돼요. 아, 선택.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 캐릭터마다 어떤 캐릭터는 이제 총집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안관 배지도 또 구석으로 있고 아 그러네요. 네. 아니구나. 네,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잠깐만 봐도 될까요? 아 권총집도 넣을 수 있고 아 보안관 배지 제가 저기 있네요. 권총도 저기다 넣을 수 있고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오 이쁘다. 아 너무 귀엽다. 요 메탈릭 초록색을 아카데미에서 많이 썼었죠. 그렇죠. 요 클라벨. 그다음에 기마병. 기마병은 얘는 되게 좀 그 핸섬하게 생긴 그리고 이제 노란색 또 스카프도 또 있고 그래서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봐도 잘생겼네요. 로봇도 굉장히 귀엽고 잘생겼네요. 네, 지금 재밌는 게 시리즈마다 이제 색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쭉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알록달록하고 네, 알록달록한 그런 느낌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로봇같이 보이게 그 못질이라고 해야 되나? 땅땅땅땅땅땅 해놓은 게 깨알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색만 잘하면은 느낌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저는 얘네들 보면서 느낀 게 디자인 토이 같아요. 아트 토이. 약간 좀 표현할 건 표현하고 줄줄 건 줄여가지고 만든 굉장히 잘 만든 아트 토이 같고 이런 식으로 손, 발, 좀 뼈다귀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 이런 로봇아치 시리즈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섬 시리즈도 유명한데 모르는 친구가 이걸 딱 보더니만은 둘이 같은 시리즈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느낌이 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얘는 좀 작죠. 얘는 굉장히 작은데 하나 딱 꺼내보면은 얘들도 느낌은 좀 비슷해요. 뭐 서부의 무법자들도 표현하고 뭐 인디안도 있고 막 별의별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비슷하죠. 크기가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큼직큼직하면서 진짜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 훨씬 전에 네. 배경으로 치면 네. 그 로봇아치 일본 걸로 치면 초래요. 100원짜리 로봇아치. 큰 로봇아치가 이제 발매가 됐었어요. 아, 옛날에. 그래요? 네. 여러 종이 이제 옛날 학습지에도 그 자료가 있고 제가 어릴 때 그 친척 형한테 무더기로 선물을 받았었어요. 만든 거죠. 이제 거기 이제 뭐 공부 로봇도 있고 막 아까 얘기해 주신 초보다 한 3배 정도 큰 로봇아치가 이제 발매가 되고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 그리고 네, 또 후에 이제 연결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인기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지만 저희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못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제품만 보고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자, 지금 되게 잘생긴 기마병까지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약간 좀 멕시코 느낌 나는 오, 멋있다. 네, 모자. 네, 모자가 특징적으로 또 있고 이제 횃불하고 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나초 소스 넣는 데잖아요, 여기. 네. 야, 모자 이쁘다. 짱이다. 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캐릭터인데 또 나름의 느낌을 또 가지고 있어서 좋았던. 탄띠가 되게 예술이네요. 그쵸? 제가 이렇게 좀 가조립을 해서 쫙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언젠가 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아, 네, 한번 또 출연해 주십시오. 네. 어우,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잘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우, 귀엽다. 그만. 거의 만세 포즈가 나오는 그런 모자 됐고, 자 그다음에 보안관. 보안관. 이건 제가 들게요. 네. 채찍을 들고 있고 또 옆에 멋진 권총을 또 차고 있는 그런 로봇이죠. 파이프도 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세력이 딱 세 개네요. 이 인디안 쪽, 네. 그다음에 악당 무리들, 그다음에 이제 아군, 아군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의를 지키는 법을 수호하는 뭐 보안관이라든지 기병들. 그래가지고 이게 3파전이기 때문에 또 재밌지 않나 보고요. 아 이거는 만드셨구나. 이것도 파이프가 들어있나요? 담배? 아마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없었나? 있었나? 네. 아 채찍은 확실하게 들어있고요. 네, 채찍은 있습니다. 리볼버 권총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파이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파이프가 없네요. 그림에는 이제 파이프를 들고 있는데, 네. 물고 있는데, 이것도 색감이 역시 알록달록합니다. 이쁩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반절로 딱 접어서 그 옛날 아카데미. 아카데미 방패 마크 있고요. 네,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끔. 야, 이것도 코스염을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네요. 야, 이 코스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여러 개를 사가지고 만들 수가 있네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금 섞이면 안 되죠? 아니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7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병대. 모자에 이게 총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사선으로 돼 있고 이 군대 같은 느낌으로 배낭을 메고 있어요. 배낭을 메고 있는데 실제 제품도 배낭 메고 있어요. 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미개봉 형태로 있는데 아 그러네요. 여기 배낭같이 어깨끈이랑 다 표현이 있어요. 초록, 살색, 빨강, 노랑, 파랑 다섯 가지 색이 있으니까 진짜 이쁘네요. 근데 이제 기병대가 완성해서 놓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 모자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좀 라인이 좀 잘 맞아서 짠! 아 이거 특색! 지금 리버스님께서 원판하고 우리나라 버전 이게 두 가지를 딱 갖고 오셨는데요. 이 기본색인 이 초록 색깔, 그 다음에 넘버 7, 전체적인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 재밌는데요? 그리고 일본 원판 같은 경우에는 200엔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500원, 400원, 300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옆에 자매품, 이렇게 사진까지도 똑같고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설명도 똑같아요. 아, 죽이네요. 이것도 혹시 원판도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일본 원판이랑 우리나라 거랑 어느 게 더 귀해요? 더? 네? 일본 거도 굉장히 귀합니다. 1억 같은데 혹시 나오나요? 네, 간혹 나오긴 간혹? 네. 근데 거의 뭐 한 3만엔, 4만엔 다 한 개당요? 네, 기본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양쪽 나라에서 둘 다 엄청난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네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만해. 진짜 이거는 지금 봐도 아트토이 같고 너무 이쁩니다. 특이한 게 얘는 모자까지 흰색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여섯 가지 색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네요. 색 라인도 대단합니다. 자 이제 7번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8번 이제 수집 라인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제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병대 네, 7번, 8번이 그 조금 없어요. 네, 그래서 금액도 좀 비싸고 많이 좀 갖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추장은 대장격이니까 네, 대장격이고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이런 부품까지도 좀 들어있어서 되게 좀 볼륨이 크죠.
아 이거 되게 화려하네요. 이게 진짜 화려한데 내부에는 얘는 만드셨나요 혹시?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진짜 볼륨감이 장난 아니네요. 하고 이제 얼굴에도 이렇게 이 색깔 마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 그러네요. 야 이거 지금 조립 중이신데 이거 진짜 완성 다 되면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귀엽네요. 근데 이 귀한 거를 그냥 아낌없이 뜯으셨네요? 이거요? 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런너 색 자체가 너무 또 느낌이 좋아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세워놓고 싶더라고요. 한번 좀 조립을 해서 어릴 적 느낌이 확 또 나니까 굳이 도색을 안 해도 그냥 좀 괜찮아. 그냥 그 느낌대로. 아 예,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색을 해도 이쁘고 안 해도 이쁘고. 박스 아트 딱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앞에 제품 이렇게 딱 놔둬도 정말 그 DP 효과로도 되게 뛰어날 것 같고 이건 추억이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참고로 아니다. 뭐 눈빛을 좀 읽었어요. 리버스님 이거 몇 세트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귀한 제품 오늘도 한번 봤는데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원래 이 채널 가셔도 이제 좀 볼 게 있지만 많지만 뭐 댓글 같은 거 한번 달아주시면은 좀 있으시면 또 갖고 와가지고 혹시 찍으시면 어떠실지. 아 저요? 뭐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혹시 네. 좀 본인이 보고 싶으시거나 또 궁금한 프라들 같은 게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있으면 네.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와가지고 같이 찍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갑자기 불현듯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네. 하여튼간 항상 오실 때마다 이 레어 제품들 구경하는 힘들어요. 아 저는 진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이 귀한 제품을 이렇게 간접 경험이지만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요. 되게 먼 곳까지 귀한 제품들 들고 와서 정말 감사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댓글 같은 거 보시고 잘 해주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